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아, 여러분들 9월 모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6월 평가는 뭐 엊그제 본 것 같은데 벌써 또 세월이 많이 지났죠. 아, 일단 여러분 6월 평가를 통해 갖고 아마 자기 약점도 체크하고 전략을 세우셨을 텐데 아, 선생님도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아, 우리 9월 모평 대비로 이렇게 특강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일단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까 좀 짧은 시간에 생각하다가 우리 문이과 공통과정으로 6월 달에 출제되지 않았던 우리 확률 통계 중에서 확률 파트를 좀 강의를 드릴 건데, 이 학생들이 보통 9월 달에 성적이 오히려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요, 6월보다. 그런 학생들이 보통 6월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을 좀 많이 준비를 안 해갖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좀 많은 도움 드리기 위해서 우리 확률에서 꼭 나오는 그런 우리 개념들, 세 가지입니다. 조건부 확률. 그리고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 물론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독립 종속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곱셈 정리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고 독립 종속에 대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독립 시행의 확률까지 해갖고 우리 핵심적인 이론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또 좋은 문제도 좀 풀어드릴 거야. 아시겠죠? 일단 이 프린트 첨부되어 있으니까 뽑으셔갖고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테마 1번입니다. 조건부 확률. 보죠. 봐봐. 같이 정리해. 우리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이미 일어난 거야. 일어났을 때 조건을 붙여줬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이거 줄 치고서 끊어주면서 이걸 조건이라고 잡는 거죠. 조건. 이걸 조건이라고 잡아줍니다. 됐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사건 B의 확률인데 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뭐뭐 했을 때라는 건 시행이거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진다는 시행에 대한 얘기인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주사위를 던진 시행에서 짝수가 나왔을 때 이거야. 짝수가 나왔을 때. 그럼 짝수가 나왔다는 거는 시행이 아니잖아. 전사건이 아니잖아. 그럼 부분사건이 전사건에 위치해 있을 때 전사건 역할을 할 때를 바로 우린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아,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어. 1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100명 중에서 뭐 30명이 안경을 썼으면 100분의 30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1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여자였다 그런 거야. 100명 중에서 여자는 10명밖에 없어. 그리고 9명이 안경을 쓴 거야. 그럼 여자였다 그러면 10명 중에서죠. 그럼 10분의 안경을 썼을 확률은 9죠. 10분의 9입니다. 완벽하게 다르지. 그죠? 전혀 일반적인 확률과 다른 답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조건을 정확히 잡아내셔야 되는 건데, 이게 봐봐. 우리 이제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A가 이미 일어났잖아. 그러면 A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A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A를 제외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여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남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여자가 나왔다면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됐죠? 그 중에서 B의 확률이니까 A 중에서 B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B가 아니라 A와 B의 교집합, 곱사건이라고 얘기해. 곱사건의 확률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P. B. 일단 이게 표현 자체가 영어적인 표현이잖아. 그래서 B.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리고 A라는 조건 하에서잖아.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조건 하에서의 B가 되는 거죠. 됐죠? A라는 조건 하에서의 B가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조건 제시 기호는 이미 조건 제시법이라는 집합에서도 정리했었죠. 우리가 X바, X가 1보다 크다야. 그럼 얘는 X가 원소고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하는 거라고. 따라 조건이 뒤에 나오죠. 우리 조건 A 하에서의 B의 확률에서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 봐. 요 계산 원칙이 뭐냐면
전체 NA가 전사건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A가 일어날 때 그 중에서 B니까 NA 곱B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 문제가 뭐 10명, 100명 이런 명수가 아니라 비율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여자가 30%, 뭐 그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이 10%, 비율이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분자 분모를 NS로 나누죠. 여러분들 NS로 나눠. 우리 확률이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PA가 바로 뭐야? 우리 NS분의 NA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경우의 수를 NS로 나누는 순간 확률로 바뀐다고. 됐죠? 그럼 마찬가지 얘기로 NS로 나누면 NS분의 NA는 PA가 될 거고. 됐죠? NS분의 NA 곱 B는 PA 곱 B가 되면서 요 비율로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먼저 챙겨 놓으셔야 돼. 알겠죠? 일단 정의적인 얘기 먼저 했어. 우리 정의 문제 한 문제 먼저 풀어보자. 1-1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때 밑줄 끊어. 우리 조건입니다. 조건이라고 잡고, 조건은 주사위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왔다는 게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소수일 확률입니다. 지렁이 밑줄 쳐놔. 소수일 확률.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한 대로 이건 A라고 잡고 조건. 그리고 우리 구하고자 하는 사건을 B라고 잡아주시면 뭘 구하는 거야? P. B바 A를 구하는 거고. 됐죠? 얘는 뭐야? NA분의. 그럼 NA는 몇 가지? 짝수니까 세 가지. 2, 4, 6 해서 세 가지 중에 이 분자에 올라가는 거는 짝수 중에서 소수죠. 곱사건이니까 짝수 중에서 유일한 소수는 2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주사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연수 중에서 유일한 소수이면서 짝수인 건 2밖에 없어. 하나니까 1이다 해서 3분의 1로 써주시면 되겠지. 그죠? 이거 비율로 한번 나타내봐. 비율로 나타내면 일단 우리 PA분의 그럼 PA란 건 순수하게 해석하면 뭐야? 짝수일 확률. 몇이야? 2분의 1분의.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거 비율로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6분의 1에서 실제로 이거 계산해보면 3분의 1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율로 계산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이해가지? 좀 넘어가자. 네, 여러분들 뭐 이미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 특화된 정리가 있거든. 물론 이거 교과적인 정리는 아닌데 문제로는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접근해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구조적인 건 미리 좀 알아두시면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냐? 바로 베이지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리 앞에 붙어있는 건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베이지라는 우리 수학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 목사님이셨습니다. 18세기경에 이제 활동하셨던 분인데 목사님을 하시면서 워낙 수학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좀 부업으로 이제 수학까지 정리를 했었죠. 우리 베이지 정리. 이거 뭐냐면 봐봐. 구조를 잘 밝히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하려고 해. 그래서 A의 확률인데 2라는 조건 하에서 이 기호를 좀 바꿔볼게. 됐죠? 근데 이걸 구조를 밝히다 보니까 이런 구조야. 우리가 전사건 S는 이 전사건이죠. 전사건 S는 정확히 A와 A가 아닌 걸로 나눠지는 거야. A와 A가 아닌 걸로 나눠지고 됐죠? 이 조건 2가 요렇게 분포해 있는 거죠. 요렇게 분포해 있습니다. 됐죠? 이런 구조에서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원래 PA/2라는 거는 교과서적인 정리로서 뭐라고 쓸 수 있어? 확률로 정리해봐. 바로 PE분의 PA 곱 2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2라는 게 정확히 A와 A가 아닌 사건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야. 두 개의 배반 사건으로. 그러면 요 P2라는 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바로 P 우리가 A 중에서의 2를 따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P A가 아닌 것 중에서의 2를 따로 계산해서 요렇게 더해 주시면 P2를 잡아낼 수 있고. 됐죠? 그 중에서 분자에 올라오는 게 P A 곱사건 2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분모가 이제 여러 가지 분류를 통해서 사건의 확률들을 잡아내고 그중에 한 가지 확률이 올라가는 그런 계산이 되는 문제가 있잖아. 그 문제가 베이지 정리의 문제야. 됐죠? 이거 문제 뭐 유형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됐죠?
이 칠판 좀 지워야 되겠네. 잠깐 정리하시고, 칠판 지우고, 이게 어떤 구조인지는 문제를 풀어봐야지 알겠죠?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이지 정리가 원래 다음 단계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약간 오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이렇게 계산 원칙까지만 세워놓으시면 될것 같아. 1-2번 문제 보시면 봐봐. 요 별표 하나 쳐놓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의 운전자 중에서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1년 동안 차량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각각 5%, 10% 줄쳐봐. 우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죠? 네,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나와 있는 거야. 가입자는 5%. 그럼 미가입자는 10%라고 나와 있죠. 됐죠? 그리고 이 지역에 차량 운전자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비율이야.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비율이, 요 가입한 운전자의 비율이 80%래. 요 비율이 80% 가입을 한 거야. 당연히 20%가 미가입자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지역에 차량 운전자가 어느 날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때 밑줄 끊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때야.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때 이게 바로 조건이 되는 거죠. 뭐뭐 했을 때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때 이게 조건이야. 조건 됐죠? 이 조건 2라고 잡아봐. 조건 2 됐어? 그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일 확률 지정해 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일 확률이죠. 가입한 사람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한 A라는 사건을 잡아냅시다. 아, 이 구조를 잡아. 이게 이제 베이지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구조가 전 사건 전체 인원이 있는데, 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일단은, 파일, A와 보험을 가입한 사람과 A예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전체 80%니까 100분의 80이죠. 비율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100분의 80이니까 5분의 4라고 적으면 되죠. 그렇다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5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야. 됐죠? 그리고 우리 2라는 게 뭐야?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건데, 사고는 가입자도 일으킬 수 있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거 2라고 잡아냈을 때, 그러면 가입한 사람은 사고 비율이 5%지요? 그죠? 그럼 100분의 5가 되는 거죠? 100분의 5. 그럼 20분의 1이라고 쓸까? 20분의 1이 되는 거고, 미가입자는 10%죠? 10분의 1만 일으키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P. 바로 A라는 확률인데, 2라는 조건 하에서. 됐죠? 이렇게. 그렇다면, 뭐 끝났어. 우리 P2분의. 여기 P2가 와야 되죠. P2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 뭐야? 5분의 4 중에서. 가입자 전체 중에서는 20분의 1만큼이 사고를 일으킨 거고. 이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을 구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미가입자 5분의 1 중에서는 10분의 1만큼이 사고를 일으킨 거고. 됐죠? 그 중에서 분자에 올라가는 거는 A고 B잖아. 다시 해서 A 중에서의 2니까 5분의 4 중에서의 20분의 1이다 해서 이런 구조를 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끝! 답입니다. 됐죠? 분자 분모에 우리 110 곱해볼까? 5, 2에서 100이죠. 5, 2, 100. 됐죠? 이 100을 곱하면 요 이제 약분이 되면서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되겠네. 뭔지 알겠지? 됐죠? 그리고 2로 나눠버리자. 2, 이것도 2. 요건 이제 1 되면서, 답은 뭡니까? 3분의 2다 해서 간단하게 답을 얻어냈습니다. 답은 4번이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또 이런 베이지적인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표를 이용하면 좀더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어. 표. 표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 이 구조가 요거야. A와 A어와, 우리 구하고자 한게 A죠. 그 2와 2어 해갖고, 요렇게 표를 만들어. 알겠어? 뭔지 알겠죠? 그럼 봐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야. A라는 게 뭡니까? A라는 게 보험 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이라고 적어보고, 이 보험 가입을 한 사람, 미가입자 안한 사람에서 이렇게 나눠보고, 됐죠? 이렇게. 그리고 E라는 건 뭐야? E라는 거는 사고를 일으킨 거죠. 이 사고라고 적어볼게. 사고라고 적어보고, 사고.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있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라고 적어보고, 잘 봐.
그리고 우리 퍼센트니까 보통 100명으로 시작하는데 혹시라도 100명으로 했을 때 이게 뭐 5.2명이야. 그럼 문제가 되잖아. 그럼 이거를 뭐 200명으로 해도 되고 500명으로 해도 되고 1000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조율을 하면 돼 우리가. 됐죠? 그럼 100명 중에서 기준이 뭐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80%니까 80명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20명. 이게 기준이야. 이게 제시가 된다고. 됐죠? 그 중에서 가입자 중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5%니까 8, 5, 40, 4명이 나오죠. 우리 100분의 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4명. 됐죠? 가입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10%니까 20에 10분의 1은 몇이야? 바로 2명이죠. 2명이 되고, 그럼,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전체 몇 명? 6명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이제 명수로 하면 되는 거야, 명수로. 6명 중에서 보험에 가입했을 확률 4명에서 답은 몇이야? 3분의 1하고, 간단하게 얻어낼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표를 하면 좀 편안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연습해봐. 연습해봐. 됐죠?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로 넘깁니다. 우리 이제 독립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좀 곱셈 정리라는 거 우리 요 주제에는 안 잡아놨는데 곱셈 정리를 먼저 해야지만 독립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어. 우리 곱셈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 이건 서브노트만 하면 돼. 우리 곱셈 정리라는 건 이거야. 사건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겁니다. 사건 A와 B 모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야. A와 B 모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 모두라는 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곱사건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A와 B 모두 곱사건. 됐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가 P, B바 A는 이거는 어떻게? P, A분의 P, A 곱 B로 정리를 했었죠. 됐죠? 그럼 얘를 구해내기 위해서 양변의 PA를 곱해보는 거야. PA를 곱해주시면 넘어가면서 얘는 뭐가 돼? PA 곱하기 P, B바 A가 되겠죠. 됐죠? 물론 이제 우리가 먼저 배운 게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한번 유도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두 개는 별개야. 이건 자체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A와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일단 둘 중에서 선행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인 선행사건이라고 가정하고 선생님 B가 선행사건이면 어떡합니까? 이 AB라는 거는 문제 AB가 안 나와 보통은. 그죠? 두 사건이 나와. 그 먼저 일어나는 사건을 A라고 쓰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죠? 그래서 A가 선행사건 그리고 B라는 게 후행사건이라고 가정을 해봐. 됐죠? 그러면 먼저 일어난 사건의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먼저 일어났으니까. 그죠? 근데 두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은 문제가 뭐냐면 그냥 PB를 곱하면 안 되는 게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더니 하얀 공이야. 그럼 보고서에 갖고 가버렸어. 그럼 10개의 공이 9개로 줄었죠. 그러면 B의 확률이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 그래서 A라는 조건 하에서의 B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우리가 선행사건 먼저 구하고 후행사건의 확률 구할 때는 선행사건의 가정 하에서의 후행사건 해갖고 구해서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의미 해석 돼야 돼. 됐죠?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거야. 주머니 안에 전체 공이 5개가 있는데 흰 공이 2개야. 흰 공이 2개고 검은 공이 3개인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됐죠? 먼저 갑이 먼저 와서 갑이 흰 공을 뽑았어. 흰 공을 뽑을 요 사건 자체를 우리가 A라고 잡아놓은 거야. 그리고 을이 왔어. 이건 순서가 있습니다. 갑이 오고 그 다음 을이 온 거야. 을이 마찬가지 흰 공을 뽑을 사건을 B라고 잡아놨다는 얘기야. 됐죠? 이제 문제 냅니다. P, A 곱 B라는 거는 갑과 을이 모두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 중학생들도 풀 수 있어. 중학교 문제야. 그럼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야. 일단 갑이 흰 공이야. 그럼 전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내시죠. 됐죠?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을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인데 막바로는 못 풀죠. 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 복원인지 비복원인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꺼낸 공을 갑이 보고 다시 넣고 갔는지 가지고 갔는지 굉장히 중요해. 그럼 만약에 비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요 문제는 이제 비복원으로 풀 거야. 비복원. 비복원 추출. 뭐 교과적인 용어는 아닌데 보통 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꺼낸 공 다시 넣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비복원 추출이라면 갑이 흰 공을 하나 갖고 갔으니까 전체 몇 개 중에서? 네 개 중에서 한 개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몇이 됩니까? 10분의 1이다 해서 이렇게 우리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중학교 때 이 개념을 고등학교 와서는 얘를 뭐라고 한 거야 이제? PA라고 기호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 갑이 흰 공을 뽑을 확률. 근데 얘는 PB가 아닌 게 PB면 이거 영향 안 받는 거니까 5분의 2가 돼야 돼. 그죠? 그런데 얘는 몇이야? 4분의 1이 된 이유는 뭐야? 그냥 PAB가 아니라 PB바 A에서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를 구했기 때문에 4분의 1이 된 거 아니야. 이 의미가 뭔지 알겠죠? 됐죠? 이렇게 구해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비복원이 아니라 복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봐. 이 복원 추출이다 이런 조건이 나왔다면 복원 추출이야. 그래서 복원 추출이면 분명히 PA 곱B는 어떻게 구해져? 바로 PA 곱하기 P, B바 A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몇이고? 5분의 2고 얘도 몇이야? 5분의 2가 되겠죠. 뭔지 알겠지? 그죠? 5분의 2씩이니까 25분의 4가 된다니. 전혀 다른 확률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건 예고편입니다. 야, 복원 추출인 경우는 요놈 자체를 구했더니 똑같이 5분의 2죠. 그럼 얘는 그냥 PB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겁니다. 그럼 A가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이런 경우를 앞으로 독립이라고, 독립사건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얘는 뭐랑 달러? PB랑 분명히 다르죠? 다릅니다. 됐죠? 이런 경우는 영향을 줘버리죠. 갖고 갔기 때문에. 됐죠? 이런 경우를 바로, 종속이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는 거야. 종속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그래서 이게, 곱셈 정리의 대표 문항이야.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예? 정리하시고.여러분들 교재 개념으로 돌아와서 우리 테마 2번에 독립 종속의 판별이라고 잡혀있죠. 우리 독립과 종속입니다. 얘가 뭐냐면 일단 우리 먼저 독립 종속의 정의적인 얘기를 먼저 할게. 정의인데 봐. 어떤 조건? 바로 P. B바 A를 구했어. A가 일어났던 조건 하에서 B의 확률을 구해봤더니 얘가 정확히 뭐와 같아? PB. 다시 얘기해서 A가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거야. 됐죠? 이런 경우를 앞으로 두 사건 A와 B를 서로 독립사건 혹은 독립이다라고 정의를 할 거야. 됐죠? 이걸 만족하는 경우 우리 두 사건을 독립사건이다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종속이라는 건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증오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종속이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야. 뭐 단순하잖아. 종속이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야. 됐죠? 두 번째. 우리가 독립과 종속에서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라는 게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이거 아까 했잖아. 곱셈 정리라는 게 뭐냐면 바로 곱사건의 확률 아니야. 그래서 우리 P, A 곱 B다 해서 이렇게 곱사건의 확률은 원래 PA, 선행사건 먼저 구하고 후행사건은 P, B바 A인데 아까 독립일 때는 P, B랑 PB바A랑 같다 그랬기 때문에 굳이 B바A라고 안 써도 되는 거죠. 왜?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지? 근데 일반적으로 실제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요거를 이용합니다. 정의는 별로 이용이 안 되고 대부분 문제가 다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곱셈 정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두 사건이 나왔을 때 두 사건이 과연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별을 하는 하나의 판별식 역할을 해버려. 판별식 역할을 해버려. 됐습니까? 그렇다면 PA 곱 B를 구하고 PA와 PB를 구해서 곱해봤더니 이게 같은 거야. 그럼 앞으로 우리는 요게 뭐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우리 PB바 A와 PB와 같으면 요게 성립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바로 독립인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등호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뭐라고 하면 돼? 우리 종속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요거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려. 요거 한 가지만 솔직히 기억하면 돼. 독립은. 됐죠? 좀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아, 요건 좀 알아만 둬. 우리가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야. 독립이야. 그러면, 우리가 A와 B요. 당연한 게 아까 얘기했잖아. 독립이라는 게 복원 추출은 독립이라 그랬죠. 그럼, 갑이라는 애가 뽑았던 흰공이 나왔어. 그 어차피 넣기 때문에 을이 두 번째로 흰공을 뽑을 확률에는 영향 안 주잖아. 그죠? 그럼 갑이 검은 공을 뽑은 거야. 그럼 을한테 영향 안 주지. 그러니까 여사권도 영향 안 준다고. 복원으로 생각하면 돼, 독립은. 됐죠? 그럼 다시 A여와 B 그리고 A여, B여에서 여사권끼리도 결론은 뭐야? 요 놈들이 다 독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참고해, 참고. 참고만 해. 교과서엔 문제로 증명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건데 뭐 참고만 하십시오. 좀 넘어갑니다. 문제 봐. 2-1번. 야,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 A라고 했습니다. A가 우리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리고 4 이상의 눈이 나온 사건 B라고 했습니다. B가 우리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됐죠? 1 또는 6의 눈이 나온 사건 C라고 했습니다. C가 바로 1 또는 6의 눈이 나온 사건에서 이 세 가지로 잡아냈는데, 됐죠? 다음 사건들이 뭐 종속인지 독립인지 밝히라는 거야. 1번을 보시면, A와 B가 있는데, 됐죠? 종속 독립을 밝히는 방법은 바로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 거야. 다시 해서, 봐. B, A 곱 B를 구해. 그리고 PA와 PB를 구해서 곱해. 과연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야. 됐죠? 구해봐 한번. 일단 PA는 뭡니까? PA는 짝수니까 2분의 1. 됐죠? 그리고 PB는 뭡니까? 4 이상이니까 4, 5, 6을 얘기하는 거냐. 지금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됐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됐죠? 그럼 마찬가지 6분의 3 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에서 이거 4분의 1이 나오고. 됐죠? 우변을 먼저 구했습니다. 자변은 곱사건이니까 두 개 교집한 뭐야? 짝수니까 4, 6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6분의 2니까 몇이야? 3분의 1이죠. 됐죠? 다릅니다. 됐어? 뭐라고 쓰면 돼? 정확히 종속사건이다 라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왜 이게 종속이야? 어? 얘가 왜 종속일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 우리가 곱셈 정리를 이용해 갖고 독립 종속을 밝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으로 이게 과연 연관관계 있을까 없을까 밝히다가 틀린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통계학과 갈 거 아니면 굳이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없어. 정확하게 요 식에 맞춰 갖고 곱해보고 구해보고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는 단계로서 구해내시면 됩니다. 오히려 괜히 의미 파악하면 더 틀릴 수가 있어. 알겠죠? 두 번째. B와 C입니다. B와 C.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가지 구해야 돼. 우리 P, B, 곱 C를 구해보고 그리고 P, B와 P, C를 구해서 관계를 밝히는 거야. 됐죠? 일단 P, B는 뭡니까? P, B는 아까 3분의 1이었죠. 3분의 1 곱하기. P, C는 1 또는 6이니까 아니다. 2분의 1이었다. 이거. P, B는 2분의 1. 4, 5, 6이었죠. 2분의 1. P, C는 3분의 1이었죠. 됐죠? 그럼 B 곱 C가 뭐냐면 4, 5, 6 중에서 1 또는 6이니까 교집합은 6만 교집합이죠. 따라서 이거 6분의 1이 나오는데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죠. 6분의 1. 아, 갔네. 따라서 B와 C는 정확하게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뭔지 알겠지? 됐지?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야, A와 C입니다. A와 C. 같은 원리입니다. 뭐 P, A 곱 C와 P, A 곱하기 P, C를 비교를 하는 거야. 됐죠? PA는 짝수니까 뭐야?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건 2분의 1이라고 쓰고 2분의 1. PB는 뭐야? PC죠. PC. PB가 아니라 PC입니다. PC는 뭡니까? 아까 3분의 1이었죠. 곱하기 3분의 1이고 그리고 A 곱 C라는 건 짝수이면서 1 또는 6이니까 둘 중에서 6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얘는 정확히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3분의 1이 되고 됐어? 그렇다면 두 개는 어때? 얘 곱하면 6분의 1이니까 같죠. 끝. 같습니다. 그렇다면 독립.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독립이라고 적고 끝내면 되는 거죠. 독립입니다. 이렇게. 됐지?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문제였어. 좀 넘어갑니다. 2-2번. 아, 이거 2-2번은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를 변형한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9월 평가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거든. 항상 우리 개념하고 기출까지 하면 수능을 위한 기본 준비는 끝나는 거야. 그죠? 근데 아직까지 기출을 확실하게 못 잡은 사람이 있다면 기출 문제 부지런히 공부해. 됐죠? 그리고 그 기출 유형들을 따로 정리하는 강의도 있는데, 선생님 현재 현장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호흡 맞춰서 공부하고 있는 게 주문비라는 강좌인데, 요거는, 기출 유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과목별로, 뭐 수원 12가지, 또 미통기 12가지, 그리고 이과생들은 뭐 수투 12가지 해서 과목별로 해갖고 12가지 주제식을 꼭 집어갖고 공부를 하는 강의야. 이게 9월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유형 정리 같이 하시고, 아직 유형보다는 기출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수보기가 이미 완강이 됐어. 이거 현장에서는 이미 1학기 때 진행이 됐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수보기가 기출문제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콕 집어갖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념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됐죠?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요 중에서 한 가지 선별해. 자기 수준에 맞게 선별하셔갖고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듣는 것도 아주 좋을 거야. 알겠죠? 참고하시고. 2-5이 기출 유형이야. 봐봐.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체 720명을 대상으로 안경 착용 여부와 특정 모의고사 언어 영역의 원점수를 조사한 표야. 물론 이제 이게 의도는 이거 같아. 그러니까 안경을 쓴 애들이 과연 책을 많이 읽어서 안경을 쓴 거냐. 맞나? 아니죠. 그죠? 요즘 안경 쓴 사람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한 반에 안경 쓴 애가 한 3, 4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거의 한 절반 안경 썼죠. 그거는 뭐 우리 때보다 뭐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닐 거냐. 그래서 아마 그 매체라든지 좀 시각적으로 저해 요소가 되는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인 것 같아. 뭐 컴퓨터도 많이 하고. 그죠? 아무튼 뭐 그런 의도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야. 봐. 거기 밑에 봐. 안경을 쓴 학생의 사건 밑줄. 안경을 착용한 거죠. 안경을 착용. 안경을 쓴 학생의 사건을 우리 A라고 합시다. A. 이렇게. 됐죠? 두 번째. 70점 이상. 우리 언어 영역 점수가 70점 이상. 이게 이제 우리 작년에 만드는 문제라서 이제 국어 영역으로 운이 또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국어 영역이 70점 이상일 사건. 70점 이상일 사건이야. 이상일 사건을 우리 B라고 합시다. B. 그리고 서로 독립 똥을뱅이. 서로 독립. 똥을뱅이. 요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나와 있어.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립. 독립일 때 A의 값을 구합니다. 그 표는 여러분이 보시고 선생님 막바로 문제를 풀어볼게. 봐봐. 이게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뻔해. 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 P, A 곱B와 뭐가? PA 곱하기 PB가 같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럼 일단 PA를 먼저 구해볼까? PA는 순수하게 해석해봐. 얘는 뭐야? 바로 안경을 썼을 확률이죠. 그럼 720명이 전사건 아니야. 72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안경을 썼어. 그 안경을 쓴 학생 전체 몇 명? 240명. 찾아봐. 240명. 이거죠. 곱하기. B는 뭡니까? 70점 이상일 확률이죠. 그럼 몇 명 중에서? 720명 중에서 70점 이상은 300명이죠. 300명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에 A 곱 B라는 거는, 다시 A 곱 B라는 거는 안경을 쓰면서 7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보시면 몇 명? 안경을 쓰면서 썼고 70점 이상은 A명이죠. A명이 되면서 720분의 A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지? 다 했다. 이거 딱 3배네. 3분의 1. 됐죠? 720 지워버려. 우리 구하고자 하는 A는 3분의 1 곱하기 300이니까 몇이야? 100명. 끝.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됐죠? 야, 우리 칠판 지우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독립 시행의 확률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정리해봐. 마지막입니다. 독립 시행의 확률. 같이 정리해볼까? 봐봐. 잘 출제가 되죠? 여러분들, 이 독립시행 확률은 두 가지 컨셉으로 정리해야 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과연 독립시행의 확률인지를 먼저,
사고를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독립시행 확률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죠? 첫 번째, 종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종류. 아, 독립시행의 정의는, 어떤 시행을, 다시 어떤 사건을 반복 시행했을 때 각각이 독립적인 사건이면 독립시행이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그죠? 그럼 처음 주사위의 눈이 6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똑같죠? 바뀌지 않죠? 영향을 안 주죠? 이런 경우가 바로 독립시행이야. 따라서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지는 시행은 독립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집는 순간 자동으로 복원이 되거든. 됐죠? 두 번째, 우리 구슬뽑기 문제 같은 경우 이거 잘 나오잖아. 근데 구슬뽑기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독립시행이라고 하면 돼야 돼. 안 되죠?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뭐가? 복원 추출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복원 추출 문제가 나와. 아, 보통 교과적인 용어는 아니니까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라는 조건이 딱 달려 있으면 무조건 독립에 관련된 문제야. 독립 사건이든 독립 시행이든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 복원 추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독립 시행이 되는 거야. 됐죠? 세 번째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짚어주시지 않습니다. 뭐 문제로 나오는데 그 너네 통계적 확률 알아? 기억해야 돼. 통계적 확률. 오늘 강의 잘 듣는 거야,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 다 해드리네.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 뭐냐면, 이 수학적 확률 말고,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나온 확률들이 있어. 이거 많이 들어봤을걸? 선호도라든지, 선호도. 많이 들어봤죠? 선호도. 아니, 점유율, 이런 거. 점유율. 뭐, 경제적인 용어들이죠. 그죠? 그리고 뭐, 구매율, 이런 거,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승률, 어떤 팀이 이길 확률, 이거 많이 나오죠. 그리고 타율, 안타를 칠 확률. 그리고 명중률인데, 요거는, 사격 선수가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도 명중률이지만, 승부차기에서, 우리 축구에서 승부차기에서 골을 넣을 확률, 아니면 농구에서 자유투를 쏴서 골을 넣을 확률도 명중률이 됩니다. 됐죠? 야, 이게 무슨, 축구 선수를 던져갖고 뭐 주사위처럼 뭐 보는 거야? 아니죠. 뭐 하는 거야? 실제로 뭐 100번, 1000번 쏴보는 거야, 계속. 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축구 선수가 1000번을 찼는데 800번이 들어간 거야, 골이니. 그죠? 그러면 1000분의 800이 하나의 확률적으로 작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독립시행이 될 수 있냐면, 어떤 선수가 골을 넣을 확률이 4분의 3이래. 그럼 이미 그 사람 그렇게 검증이 된 거지요. 그죠? 그럼 10번을 찬다고 갑자기 확률이 바뀌진 않을 거란 얘기야. 10번 내내 아, 저 사람은 4분의 3이야. 4분의 3이야. 적용시키면서 계산하게 된다고. 됐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독립시행으로 봐줘야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치유율. 병이 치유될 확률이죠. 뭐 치사율.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발병률 이런 것도 하나의 발병률 됐죠? 독립시행을 볼 수 있겠죠. 뭐 아주 많은 우리 통계적 확률들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정의적인 건 잘 안 나와 어려워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적 확률의 재료가 나오면 독립시행으로 봐주면 거의 다 맞아.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넘어가서 두 번째 계산 원칙. 이거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일단 문제가 나와서 우리 N번의 독립시행 중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됐죠? 일단은 사건 A가 한 번 일어날 확률은 구해내야 돼. P라고 구하고 그 여사건을 정해. Q equal 1-P에서 P의 여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랬을 때 생각해봐.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선수가 축구 선수가 다섯 번 승부차기에서 세 골을 넣어야 돼. 그죠? 그러면 1, 2, 3회에 넣어도 되고 1, 2, 4회에 넣어도 되고 1, 2, 5회에 넣어도 되고 뭐 2, 3, 4회에 넣어도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다섯 번 중에서 세 번을 뽑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N번 중에서 R번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매회 골을 넣을 확률은 같겠죠? 됐죠? 따라서 R번만큼 다 모든 확률은 P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P에 R승이 되고 그러니까 나머진 골을 못 넣어야 되니까 여사건이 N에서 R을 뺀 것만큼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의 계산 원칙이야. 한번 볼까? NC, R, P의 R승, Q의 N-R승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면서 연습해보자. 됐죠?
3-1번. 가장 기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를 세 번 던질 때 일단 횟수 나오면 독립시행 의심해. 주사위 나왔으니까 독립시행이죠. 됐죠? 세 번 던질 때 1의 눈이 두 번 나와. 그럼 세 번 중에 두 번 나와야 되고 1의 눈이 나오면 6분의 1이죠. 6분의 1의 1승, 나머지 6분의 5의 제곱해서 이렇게. 두 번 나왔어? 1의 눈이 두 번. 6분의 1의 제곱. 반대죠? 6분의 5. 한 번은 안 나와야 되죠. 1승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답이 되겠죠. 됐죠? 이거 계산하시면 72분의 5가 나오는데 확인해 보시고. 됐죠? 3-2번. 야, 야구 경기 보여? 일단 뭘 의심해? 이거는 승률에 관련된 거네? 그럼 독립시행이네. 이거야, 바로. 됐죠? 어느 야구 경기에서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승률이죠.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고, B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일단 비기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죠. 됐죠? 그랬을 때, 세 번 먼저 이긴 팀 밑줄. 이걸 3선승이라 그래. 알아도. 3선승인데, 그럼 비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몇 번까지 싸우면 승자가 결정이 돼? 몇 번? 다섯 번. 그죠? 두 번 이기고 두 번 또 지고 하면 나머지 한 번에 의해서 이긴 팀이 승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오전 3선승제라고 얘기한다. 이거 알아도. 됐죠? 그랬을 때 다섯 번째 시합에서 A팀이 승리를 하는 거야. 됐죠? 다섯 번째 시합. 봐봐. 우리 시합을 다섯 번 하는데 이제 1, 2, 3, 4, 5. 다섯 번인데 다섯 번째 시합에서 A팀이 승리하면서 끝나는 거야. 그 애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다섯 번이라고 다섯 번 중에서 세 번 이기면 A팀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5C3이라는 거 1, 2, 3을 뽑는 경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세 경기만에 끝나버리잖아.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섯 번째까지 가기 위해서는 요 네 경기 중에서 몇 경기를? 바로 두 경기만 A가 이겨야 돼. 왜? 그래야지 다섯 번째에서 A가 이기면서 세 경기로 딱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정확히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먼저 뽑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써볼까? 바로 네 경기 중에서 두 경기를 A가 이겨. 그러면 이길 확률이 3분의 2의 제곱이고 나머지 두 경기는 반드시 져야 돼. 3분의 1의 제곱해서 이렇게. 그죠? 근데 아직까지 5회에서 A가 이겼다는 얘기가 없었죠? 따라서 A가 마지막 경기에서 이겨야 돼. 다섯 번째에서. 그래서 반드시 뭘 곱해? A가 이길 확률 3분의 1을 곱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됐죠? 요게 바로 A가 다섯 번째 경기에서 이겼을 확률이 되는 거죠. 계산 여러분이 합니다. 계산하시면 81분의 16 나온다. 81분의 16. 3-3번. 요 기출문제에서 잡아놓은 건데, 3-3번. 실제로 이제 근래의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한 문제 속에서 뭐 다양하게 좀 묻기 위해서 그런 노력한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물론 요거는 과거에도 요 유사형이 나온 적은 있는데, 그죠? 같이 볼 거야. 별표 하나 쳐놓고.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흰 공이 4개,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전체 7개의 공이 들어있겠죠. 됐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거야.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동시에 꺼낼 때, 됐지? 공의 색이 서로 다르면 동전을 3번, 횟수 나왔죠. 독립시행이네. 됐죠? 일단 첫 번째, 공의 색이 다르면, 공의 색이 다르면, 동전을 세 번. 이게 중요하죠. 됐지? 공의 색이 같으면 동전을 두 번 던지는 거야. 공의 색이 같으면 동전을 두 번만 던져, 두 번.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니까 독립시행이라고, 무조건.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니까 독립시행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마무리.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 지렁이 밑줄. 앞면, 뭐, 영어적인 표현으로, 동전 대가리, 헤드. 뒷면, 테일, 이렇게 나타내죠.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을 구해봅니다. 됐죠? 이거 봐봐. 일단 첫 번째는 독립시행이 아니라 일반적인 확률의 정의 문제죠. 봐봐. 일곱 개 중에서 몇 개를? 두 개를 꺼내. 근데 색이 달라야 돼. 그럼 일곱 개 중에서 두 개를 꺼냈을 때 색이 다르다는 얘기는 하나는 뭐야? 하나는 흰 공이 돼야 돼. 그럼 네 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 동시 사건이야. 곱하기 세 개 중에 검은 공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게 바로 뭐야? 공의 색이 다를 확률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면 봐봐. 그랬을 때 동전 몇 번? 세 번 던지는 거죠. 따라서 동전 세 번 중에서 되죠?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이니까 32.
됐어?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인데 원칙적으로는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1승이라고 쓰면 되는데 어차피 여사건과 확률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곱해지면서 2분의 1의 횟수승만큼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참고해. 됐어? 굳이 뭐 분리시킬 이유가 없죠.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1승 해봤자 곱하면 2분의 1의 3승이 됩니다. 됐죠? 요거야. 이게 이제 공의 색이 다를 때 동전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입니다. 됐죠? 두 번째. 공의 색이 같습니다. 그럼 얘는 같다는 얘기는 흰 공인지 검은 공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사건을 분류해야 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공의 색 두 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은 뭐야? 바로 72분의 흰 공 4개 중에서 2개 나오고 항상 우리 생각은 검은 공 3개 중에 안 나왔다 해갖고 이건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 그죠? 가끔가다 이거 생각 안 하는 습관 들여버리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30형도 예의상 써줄게. 그러면 흰 공이 2개 나온 거죠. 또는이죠. 또는 둘 다 검은 공이야. 그럼 72 그리고 4개 흰 공 중에서 안 나오고 검은 공 3개 중에서 2개가 나온 거죠. 됐습니까? 됐지?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니까 요거를 더해 주셔야지 됩니다. 또는이야. 또는 덧셈 정리. 더해 주시면 요게 바로 뭡니까? 공의 색이 같을 확률이 됩니다. 혼동하지 마. 그죠? 그러니까 이건 독립시행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확률의 정의 또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야지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요즘 요런 문제 잘 나와. 됐죠? 다 했습니다. 곱하기. 다 했어. 그럼 우리가 동전을 두 번 던져야 되니까 두 번 모두 앞면이 나와야 될 거냐. 그럼 EC2에 2분의 1의 제곱이다 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죠. 요 두 개를 더해내시면 답이 되는 거야. 됐죠? 요 계산 여러분이 해야 된다. 계산해보시면 28분의 9가 나올 거야. 28분의 9. 기출문제니까 정확하게 정리해놓으시고 여기까지. 됐죠? 야, 요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의 핵심적인 테마들을 다 잡아냈습니다. 됐죠? 일단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좀 열심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책에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정리해봐. 확률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됐죠?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도와드릴 거고 내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 시기에 가장 좋은 강의가 일단 현장 친구들이 조문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 이거 9월달에 도움 많이 됩니다. 한번 맛보기를 듣거나 아니면 OT를 들어. OT를 들으면서 어떤 강좌인지 좀 이해를 해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기출정리가 아직 정확하지 않아. 기출이 되게 중요해. 그럼 수보기, 수능이 보이는 기출이라는 강좌의 핵심 기출 이론을 잡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또 마찬가지로 OT를 들으면서, 어떤 강좌인지 한번 보시면서, 강의를 통해서, 만나뵈야 될 것 같아. 알겠죠? 여기까지. 9월 평가 열심히 대비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